해석하면오래전에어디서영국에서네오래전이라고과거를찍었으니까시제가뭐로나와야돼네과거로나와야돼요그렇죠그리고 there 라는주어가뒤에있습니다이가주어입니다꾸며주고있고중간에뭐가생각됐냐면 who was 가생각된겁니다그렇죠다시해볼게오래전에영국에서있었죠뭐했었어소년이있었죠앞에원래어떤소년불려지는뭐라고불려지는헨리로켄스터라고불리는소년랭캐스터라고불리는소년이있었죠그런사랑이있는데여자애를사랑했지꾸며주고있죠계속피피를꾸며주고나오네뭐라고불리는엘리자베스요기라고불리는여자애를매우사랑했죠오늘오늘너희들했던대화를통해서이것도얼마나영직할수있지 named 종역 love the girl named 사람이어떤사랑인지알겠지 네그다음에그들의가족은서로서로를싫어했죠그리고엘리자베스의아버지는헨리를전혀좋아하지않았죠어느날헨리는결정했죠디사이드는목적으로투처하죠뭐라고결정했어러브레터를쓰기결정했죠그래서엘리자베스에게 너오늘진짜일잘했다나그는두려웠죠모아두려웠어그의아버지가읽을거라두려웠죠이제우둔데이건미래과거죠미래과거그래서읽을거라고두려했죠먼저아지심지어그래도뭐한거야그는편지를썼던거죠누구에게그녀에 게편지를썼던거죠어메이징은놀라우게만드는이고어메이징은놀란이지그러니까놀라게만드는내 、네、편지니까네어메이징이죠정혁이진짜네어렵지않네요지금준비좀하라고야너거기어떻게하려고그러냐지금큰일났네다됐을텐데네다음으로가겠습니다아일단해석해보자네그다음에뒤로가겠습니다네커다란사랑은어떤사랑대신뭐죠접속사접속사앞에러브꾸며주는데아관계대관계대명사뒤에목적없잖아그럼지금관계대명사죠뒷문장이불안전한상태로앞에서설명서를꾸며준거니까그치네사랑인데어떤사랑내가가진물향해너에게가진사랑이 is gone 사라졌다그어근데접속사랑관계대명사차이어네설명드리겠습니다네질문이들어오면다아좀더이상하면요무조건질문하십시오네설명드리면봐봐일단대신돼요대대신만약에뒷문장이불완전해그치그럼무조건뭐니관계대명사요앞에있는설행사를보여주는거야꾸며주는거야근데만약에대신뒤가완전해그럼이거뭐지접속사야따라서설행사가있어야돼없어야돼없어없어야되는게원칙이야근데예에따라예에따라서뒷문장이완전한상태인데앞에설행사가있는경우가있을거야알지근데이때는뭐냐면앞에있는이걸꼭풀어주는동격대시라고요그치다시말하면네가나한테접속사가뭐예요라고그러면어뒷문장이완전한상태로꾸며주지를않는표현이야라고얘기할수밖에없는거죠알지이차이를항상나눌줄알아야되고관계대명사는선행사선행사가있어야되고어불안전한상태알지대명사니까뒤에대명사빠져있어야돼요되죠네좀이따다시해볼게너에대한나의사랑커다란사랑이사라졌죠그리고나의나는나의깊은 dislike dislike 뭐지혐오너에대한혐오가네얘가주어니까 s 붙은거보이지증가하죠매일매일네뭐할때내가너를볼때나는심지어좋아하지않죠더얘기인데여기사이에뭐라고생각했죠이사이에네 how 가생각했습니다 how 맞죠이 how 가뭐지관계부사입니다네이거설명을드릴게요봐봐중요한게잖아나왔어마지막에해주려고하는데아까연결되는것같아서미리설명드리겠습니다아관계부사는요관계부사는어떤특성이냐면뒷문장이어때야되니완전해야돼요그리고앞에있는설행사를어떻게해줘야돼수식네수식해야되죠알지관계부사의종류에뭐가있죠 where when how why how 등이있죠알지근데절대로안쓰는게뭐야 the way how 랑은절대로안쓰요그래서 the way 만쓰이거나how 둘중에하나만써야돼요다시말씀드리면이자리가 the way 라고나왔지만이걸안쓰고 how 라고써도맞는거야그치나는심지어좋아하지않는데뭘좋아해네가보이는방식너의외모까지도좋아하지않는다는얘기죠그치네네집중 wanting 이주어고 I really want to 가꾸며주기이사동사거든요이게뭐가생각된거죠이사이에어관계대명사생각된거지대신생각된거죠왜뒷문장이목적없는불안전한문장이잖아그치네그래서선행사가있고관계대명사가나오고뒤에주어동사나올때이걸생각하고직접꾸밀수가있거든요나중에꼭다시한번정리해드릴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기 원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내 보는 것이죠. 뭘 보는 거야? 다른 방식으로 보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나는 결코 원하지 않았는데 너랑 결혼하기 원하지 않았었어. 나의 마지막 대화는 내 우리의 마지막 대화는 매우 지루했고 내 보링이죠. 보링은 뭐죠? 지루하게 만드는 이고요. 볼드는 지루하게 되어지니죠. 네, 다음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해석할 거라서 일단 쭉쭉 할게. 네, 다음에 아 그것은 네 이것도 어쩌면 해본 PP를 뭐라고 하지 문법적으로 현재완료라고 하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타낸 거고 메이드 사역동사에서 목적어대 뭐 나왔어 동사원형 나왔지 그렇죠 이것도 중요하네. 네 그것은 나를 만들지 않았죠. 어떻게 만들지 않았어? 원하게 만들지 않았죠. 뭘 원하게 만들지 않았어? 너를 다시 본인으로 원하게 만들지 않았던 거죠. 너는 so that 너, 아, 너 so that이 아닌가? 너는 너무나 지루하고 보링도 아주 지루해. 너무나 지루해. 네, 이거 나올 때마다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뭘, 뭘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법 또 나왔네. 뭐지? 가정법. 가정법 과거죠. 가정법 과거를 정리를 대충만 하면 가정법 과거는 과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얘기하는 거야? 현재 사실을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가정법 과거 어순 외워야 되는데 if 나오고 주어 나오고 과거 나오고 비동사 할 때 were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나오고 would, should, could, might라는 조동사가 과거 나와야 되고 동사 원형 나와야 됩니다. 네, 해볼게. 아, 만약 우리가 결혼한다면 내가 여기일 텐데 알 텐데 삶이 매우 어렵다는 거 알 텐데 아 이게 중요한 게 이렇게 너무 많네. 네, find는요 find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보호가 나오는데 보호는 항상 뭐여야 되냐면 형용사여야 돼요. 그래서 형용사 보호 나오는 거야. 주어가 알다 목적어 보호하다는 거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만약 우리가 결혼한다면 내가 알 텐데 삶이 매우 어렵다는 거 알 텐데 내가 결혼 안 해서 그걸 모르고 매우 살기 쉽다는 얘기예요 지금. 맞아요? 그리고 또 자연법도죠. 문법 중에 문제인 건데 또 내가 뭐 하지 않을 텐데 갖지 않을 텐데 즐거움을 너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갖지 않을 텐데 내가 너랑 결혼 안 해서 내가 행복하다는 얘기지. 이해되지? 어느 누구도 더 어렵지 않다 너보다. 네, 어느 누구도 less 덜 아름답지 않다 너보다란 말은 뭐 이것도 중요하나. 아, 이런 부정어 다음에 이렇게 비유급 나오면 뭐니? 부정어 다음에 비유급 나오면 뭐지? 네, 너희도 알지만 나보다도 잘 생긴 선생님 있니 없니? 없지?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지? 최상급이지? 아니? 이해돼? 예. 봐봐. 비웃어 죄송한데 다시 세상에 너보다 덜 아름다운 사람이 없단 말은 네가 제일 못생겼다는 얘기지. 이해되지? 맞아? 네. 난 정말로 원한다. 누구야 이해하기 원한다. 뭘 이해하기 원해? 내가 진실을 말했다는 걸 이해하기 원한다. 네가 굿바이 쇼리 아이 네. 네, 그 다음에 어, 네, 이제 반전이 있어. 다시 한번 해석해 줄 거라고 했지. 좀 다시 한번 해줄게요. 반대 아니에요? 어, 네, 일단 볼게. I don't care. 나 너에게 관심이 없다. Do not think. 내 생각하지 마라. 내가 여전히 너의 사랑하는 친구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일단 했고요. 다시 앞쪽 들어오기 전에 이제 좀 가겠습니다. 네, 어, 중요한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네, 정확히 할 길을 말씀 받습니다. 아, 브레이도 엘리자베스의 아버지가 받았죠. 뭘 받았어? 그 편지를 먼저 받았죠. 그리고 이때 레드는 과거형이지. 레드죠. 맞죠? 그것을 읽었죠. 주의깊게 읽었지. 갑자기 해피가 나왔거든요. 이게 왜 해피가 나왔을까? 이거 알았으면 좋겠는데. 고등학교 1학년들은 좀 알던데, 뭐지? 아, 앞에 빙이 생각된 거예요, 빙. 빙이 생각됐다는 건 뭐지,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저기 분사구문도 또 알아도 돼. 아, 문법 중요한 게 너무 많다. 좀 이따 정리해야 되겠다. 다시. 이 말에 이 글에 편지에 있는 글들에 만족해서 그냥 허락했죠. 보통 allow는 allow A to B에서 A가 B하도록 허락하다죠. 허락했는데 그의 딸이 뭐하도록 허락했어? 그래서 읽도록 허락했죠. 역시 또 분사구문. 내가 분사구문 좀 이따 설명할게. 읽으면서 이 편지를 읽으면서 엘리자베스는 네, 원래 문장 써줄게. 원래 문장 다시 네, 하자 미리. 원래 문장이 뭐냐면 when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she 있었고 그 다음에 red 있었고 그 다음에 the letter 이렇게 나왔어요 원래. 근데 어떻게 한 거야? 분사구 만들려고 접속사 없애고 앞에 있는 주어랑 뒤에 있는 주어가 똑같으니까 앞에 있는 주어 없애고 read를 뭐로 바꾼 거야? read를 뭐로 바꾼 거야? reading으로 바꾼 거지. 분사구 만드는 거 기억나시지? 아시? 네 봐봐. 편지를 읽으면서 엘리자베스는 매우 행복했어. 또한 넌 알니? when지라니? where she was happy? where she was happy가 생각된 거지. 왜 행복했는지 아니? 읽어봐라. 네, 이거 중요한 표 나왔습니다. every other line이라는 표 나왔거든요. 이거 좀 외우세요. every other line's 안 돼. every other line이야. 네, 편지에 every other line 읽으란 말은 뭐니? 한 줄 띄어서 읽으란 얘기. 한 줄 띄어서. 뭔지 알지? 네.
다음에 읽어봐라 첫 번째 라인을 줄을 그리고 나서 스킵 건너뛰는데 뭐 두 번째 건너뛰고 읽어라 세 번째 엔소 기타 등대 뭐 할 때까지 끝까지 서프라이즈 놀랍지 모르겠는 거죠. 네, 그럼 다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네, 연습하겠습니다. 아, 다시 말씀드린데 그 학교 크게 한 것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 학교에 폐기 잘 읽고 다 베껴서 좀 갖다 주세요. 그 부분 오디션 나올 때 좀 알 수 있어요. 그냥 친구 거 가져와도 돼요. 어, 친구 거 가져와도 더 좋지. 네. 폐기 좀 잘 되냐 해야 될 거. 잘 돼 있어요. 히트 거기다 나와 있거든. 네. 그래서 앞, every other line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격줄로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네. 아까 했던 거 똑같은 거 설명드릴게. 커다란 사랑, 관계대용사죠. 뒷문장이 불완전하죠. 내가 가진, 너를 향해 내가 가진 커다란 사랑이 increases, 증가되고 있죠. 매일. 그치? 내가 널 봤을 때, 한 가지, 내가 정말로 하기를 원하는 한 가지는 is to, 뭐하는 거냐면, 보는 것이죠. 어, 아니에요. 뭐, 이거 아니고. 완전. 아. 아, 미안하다. 이런 얘기라. 보는 것이죠. 뭘. 너랑 결혼하는 것이지. 그죠? 우리의 마지막 대화는 만들었죠. 사역동사라고 있지. 나를 어떻게 원하게 만들었죠. 너를 다시 보도록. 아세요? 네. 다음에 형이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네.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뭐 한다면 가족도 없었지. 만약에 우리가 뭐 한다면 결혼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결혼한다면 내가 알 텐데 즐거움을 발견 이때는 알 텐데 여기로 들어오면 알 텐데 여기는 발견할 텐데가 돼. 영어 특성이야. 발견할 텐데 사는 것에서 즐거움을 너와 함께 어느 누구도 부정어당의 비교급 나오면 뭐라고? 최상급이라고 했죠. 너보다도 아는 사람이 없다, 아름다운 사람이 없단 말이야. 네가 제일 아름답다는 얘기지, 세계에서. 그죠?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죠. Goodbye, surely. 난 여전히 당신이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라는 얘기죠. 이해되지? 어. 머리 좀 네.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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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를 꼬시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가만히 있으라고 여자도 없으면 나중에 있을 거지. 정말 말로 하는 게 집밥이다. 아, 이거, 이거 봐야 돼. 이거. 야, 봐봐, 얘들아, 봐봐. 네, 못 봤으면 다시 해볼게.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좋아한단 말 계속 해줘야 돼. 그렇지? 계속 그건 너무 연애 많이 해보셨어요? 아니 10년 연애하고 결혼해버렸어. 오 멋있다. 진짜 10년 연애했어요? 쌤 몇 살 때부터 사귀신 거예요? 내가 지금 28이잖아 28. 아 예예 그 그 10년 결혼이 10년 됐으니까 8살부터 했네. 쌤 자녀 3명이야. 자 봐봐 야 이 대시 뭐라고 했니? 대 관계대명사라고 했지?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어떻다고 했어? 뒷문장이 다시 관계대명사는 어떻다 뒷문장이 불완전하고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해준다 이게 관계대명사였지. 관계부사는 뒷문장이 완전하고 완전.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라고 했지. 네. 이 차이 좀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다음에 부정어 다음에 비교급 나오면 뭐라고 했어? 최상급이라고 했죠. 세계에서 너보다 아름다운 사람 더한 사람 없다면 제일 아름답다는 얘기죠. 여기 플러스 시키면 가정법 과거까지 중요했었지. 가정법 과거 어순까지 아세요? 네.